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3월 10일 날 직상장 예정인 로블럭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로벅스라고 하는 게임 머니를 판매하고 돈을 번 회사입니다. 이제 게임 디벨로퍼들은 이제 로블럭스 가상 공간 플랫폼에서 유저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게임들, 가상 그 공간에 디벨로퍼들이 만든 게임이고요. 이제 게임 유저들은 로벅스 그 게임머니를 사서 아바타라든지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이제 게임 디벨로퍼들도 게임머니로 페이를 받습니다. 이제 게임머니를 사고 팔고 하는 그 프로세싱은 페이세이프에서 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는 요점들은 SEC에 파일된 8K 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85%가 늘었고, 아무래도 팬데믹 기간이었으니까, 아직도 팬데믹 기간이고, 그래서 한 초등학생들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85% 이렇게 늘었고, 이제 얼마만큼 시간 썼냐, 그것도 124%나 늘었고, 2021년에는 시간이 성장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유저는 늘어나지만 아무래도 다시 학교를 가고 그럴 테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정도, 올해하고 2020년하고 똑같은 정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도 레베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2% 늘었는데, 2021년에도 한60% 정도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그리고 부킹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뭐냐면, 부킹은 이제 게임 머니 판 거를 다 포함한 겁니다. 이제 게임 머니가 쓰여지기 전에는 이제 언드 레베뉴라고 해서 레버뉴로 안 잡히고 그냥 판매는 했지만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레버뉴에선 빠지는 건데, 게임 머니 판매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2020년에 2019년보다 171% 든 거고, 2021년에는 한10% 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파이낸셜 한번 볼게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SEC에 파일된 S1 폼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말하는 건데,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총 매출은 923.8밀리언 달러 이 정도를 했다고 나와 있고, 비용 같은 경우에 뭐 cost of revenue, developer exchange fee, 뭐 infrastructure and trust and safety, R&D, G&A, sales and marketing 뭐다 합쳐가지고 한 1.2빌리언 달러 이 정도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손실은 266 밀리언 달러 이 정도라고 나와 있고요. 계속 적자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당분간 적자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레버뉴 대비 이 비용을 보면 코스트 오브 레버뉴하고 디벨로퍼 익스체인지하고 인프라, 이 인프라는 거의 다 서버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감가상각, 그 디프리시에이션 그 비용인데, 계속 똑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이 레버뉴하고 코스트 오브 레베뉴도 그렇고, 디벨로퍼 익스체인지 피도 그렇고, 이제 그 게임 디벨롭 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 페이를 해줘야 되니까 그 비용도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레베뉴 대비요. 그리고 인프라도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뭐 이거는 뭐 줄어들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담당하는 시장이 더 커지면 이게 뭐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요세 개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계속 늘어나고, 이 매출 대비, 그리고 R&D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는데, R&D는 여기 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그 스타 컴펜세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줘서 조금 이 비용이 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지켜봐야 될것 같고, G&A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2020년에. 이것도 뭐 리걸 비용이나 뭐 그런 거뭐 썼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세일즈 앤 마케팅 같은 경우만 그렇게까지 똑같은 비율로 안 늘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레베뉴가 많이 늘어도 이 코스트 오브 레베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항목들이 어느 정도 같이 늘어갈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투자를 하신다면.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3개월씩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뭐 7월 1일부터 9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보면 레베뉴가 100%면 코스트 오브 레베뉴는 뭐 22%에서 많게는 27%까지, 뭐요 정도, 20%가 넘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오히려 최근이 더 높습니다, 옛날보다.
그리고 디벨로퍼 익스체인지 피도 최근이 더 높습니다. 옛날보다. 더 좋은 게임을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유저들이 쓴 로벅스 대비로 돈을 벌 테니까, 최근이 더 많고,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에서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거의 이거는 조금 더 줄을 수도 있겠네요. 뒤쪽으로 가면 좀 줄었으니까. 레벤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줄을 수도 있을 것 같고, R&D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갔고, 이때만 좀 높았고, 근데 얘도 이렇게 약간 줄어드는 추세니까 줄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GNA는 항상 9% 10% 이때는 좀 높았고, 이때도 좀 높았고, 그 정도고, 또좀 조절을 하면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일즈 앤 마케팅은 아무래도 레베뉴가 커지면 레베뉴 대비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가 이익이 나는 흑자 전환이 될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런데 한이 정도로 되고요. 그러면 그 상장돼 있는 게임 회사하고 이 회사 밸류에이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게임 회사 이제 EA라든지 일렉트로닉 아츠하고 아니면 블리자드라고 이두 회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5일 종가가 EA 같은 경우에는 132불 60전, ATBI는 92불 58전. 그래서 총 셰어 수는 287.6밀리언이고요. EA 같은 경우에. ITBI 같은 경우에는 774.8밀리언 시어가 있고, 시가총액은 얘랑 곱해진 거. 그래서 EA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시총이 38.1빌리언 달러, ATBI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71.7빌리언 달러, 그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ATBI가 EA의 한두 배가 조금 안 되는.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5빌리언 달러를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이 밸류에이션 히스토리인데요. 2018년 9월 달에 150밀리언 달러 펀딩을 받았는데 그때 밸류에이션이 2.5빌리언 달러였고 그 전에 받은 그 펀딩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이 2.5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펀딩을 또한번 받았는데 그때는 4빌리언 달러로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또 펀딩을 받았습니다. 520밀리언 달러. 이때 밸류에이션이 29.5빌리언 달러를 밸류에이션 받고 요 펀딩을 받은 겁니다. 요 펀딩 받을 때 이제 프리퍼 스탁 판매한 게 45불. 얘네 AK에 나와 있는데 이게 AK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총 셰어 수는 그 완전히 풀리 다일루티드 셰어 카운트가 한 650밀리언, 652밀리언 셰어고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그리고 퍼 셰어 프라이스가 45불. 그러니까 프리퍼 스탁 가장 최근에 받은 프라이빗 펀딩에서 프리퍼 스탁 이슈했을 때 가격이 45불, 프리퍼 스탁 주당 45불이었으니까 요 45불하고 652밀리언 셰어하고 곱해주면 총 마켓캡이 나오겠죠, 예상되는. 그래서 공모 예전가라고 보면 되고요, 45불이. 그래서 총 주식수는 652밀리언 셰어니까 시가총액이 29.5빌리언 달러, 이게 밸류에이션 나온 금액이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곱해주면 29.5빌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거의 EA 한 77%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공모 예전가로 했을 때 시총이 29.5빌리언 달러가 나오니까 EA랑 비교했을 때한77% 정도 되는 거고. 그럼 EA는 총 수익이 매출이 5.67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넷인컴은 1.1빌리언 달러였고, 그래서 넷 프로핏 마진 레이시오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한20% 정도 넷 프로핏 마진이 나오는 거고,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8.08빌리언 달러 총 매출이 있었고 순이익은 2.19빌리언 달러, 그리고 27.1%가 넷 프로핏 마진 레이시오였고, 로블락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1빌리언이 조금 안 됐고요, 총 매출이. 순이익은 당연히 없었고 마이너스 몇 밀리언 달러였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없고 계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부킹 기준, 그러니까 게임머니 판 거, 근데 유저들이 아직 안쓴 거까지 다 포함해서 2020년에 다판 거까지 포함하면 총 매출은 1.883빌리언 달러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E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이 총 세일에 한그총 매출에 한 6.6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9배가 안 되고요. 근데 로블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이 타임즈 32배 가까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부킹 기준으로 하면, 이 부킹 기준으로 해도 솔직히 좀 말이 되는 게뭐 판매를 했으니까, 게임머니 판매한 거잖아요. 언젠가 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15.6 타임즈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블리자드보다 한두 배, 그리고 EA보다는 한 2.5배 그 정도 되는 거고, 이제 또 그럼 레베뉴 그로스를 한번 볼게요. 레베뉴 그로스 같은 경우 EA는 2020년에 5.23%밖에 성장을 못했고,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로블록스는 82%나 성장을 했고, 성장률이 완전히 틀리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얘한 3배, 3.5배, 그리고 얘 10배가 넘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근데 EA 같은 경우에는 EPS, 그러니까 어닝 퍼 쉐어 그로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얘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EPS로 봤을 때, 어닝 퍼 쉐어로 봤을 때 그로스는 둘다한45% 정도 되는 거고, 얘는 계산할 수가 없고 어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뭐 이게 지금 얘로 봐줘야 될지 얘로 봐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얘로 봐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성장률에 얘면 뭐 그냥 리즈너블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1년 얘네 예상되는 총 매출을 가지고 보면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 부킹으로 보면 그 게임머니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상 매출이 2빌리언입니다. 그럼 2빌리언이면 29.5를 2빌리언 달러로 나누면 2021년 예상되는 그 부킹 총 매출, 게임머니 판매한 거때뭐 사용 안 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로 계산하면 한 15배 정도, 이 정도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15배면 이제 성장률을 봤을 때 블리자드의 한두 배가 안 되잖아요. 얘의 성장률은 아마 내년에 더 낮을 겁니다. 당연히 로블락스보다. 그러니까 이 지금 45V라는 게 말이 안 되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예상 공모가는 리즈너블 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수혜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매출은 좋고 성장률은 좋은데 흑자 전환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올해 얘네들이 예상하기는 이렇지만 게임머니 판매하는 거 제외하고는 안 쓰는 부분, 판매를 했는데 쓰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총 매출은 1.5 빌리언, 그리고 판매는 했는데 안 썼어도 판매한 거를 포함하면 2빌리언 정도 2021년 예상을 하는데,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점과 단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선 장점은 가상 공간 게임계 독보적인 존재죠. 이 회사가 로블록스. 독보적인 존재이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냥 게임일 뿐이고, 애들 들어가서 인터랙션 하면서 친구들 만나서, 이제 팬데믹이니까 실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게임이긴 한데, 그리고 뭐 앞으로 미래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런 건 맞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조금 더먼 얘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뭐 그런 게좀더 발전을 해야 이것도 좀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이제 장점은, 얘네들이 말하는 게 이제 게임을 더 다변화 해가지고 이제 에이지 그룹을 이제 더 늘리겠다. 지금은 거의 초등생 위주의 게임들이 많은데, 중학생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고등학생 고 에이지 그룹까지, 그리고 확장 가능하고 이제 게임을 다변화하겠다라는 게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하지만 현재는 에이지 그룹이 초등생에 머물러 있고, 초등생 아니면 뭐 중학생까지 AK하고 S1인가 거기 보면 이런 리스크도 나옵니다. 이제 사업 확장을 할 것이고 계속. 그래서 이제 쉐어를 더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 쉐어 다일루션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아직까지 성장하는 회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회사니까 쉐어 다일루션이 있을 수 있는 그건 염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높은 성장률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게임 회사들보다는 성장률이 훨씬 높을 것 같고, 뭐 이거의 성장률은 진짜 이 메타버스 아니면 뭐 가상 공간이 어느 정도 더 이제 발전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보면 팬데믹 후에는 이게 팬데믹 수혜주 그런 식으로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다시 학교를 간다든지 그러면 지금 서서히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팬데믹 후에는 이 정도로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태까지 보여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안 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 학교에 가니까 아무래도 퍼 유저 그 시간은 줄어들겠죠, 확실히. 근데 유저 수가 늘어나니까 성장을 한 거고, 레베뉴 같은 경우에는 유저 한 명당 이제 쓰는 돈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고, 부킹은 올해 많이 판매했으니까 내년 판매하고 사용 안 되는 비용은 그 부분은 조금 줄어든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좀더 늘어나긴, 총 금액에서는 좀 늘어나지만, 그냥 그래서 뭐 팬데믹 후에는 얘네들 자료도 그렇고 그 자료만큼도 성장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뭐 리스크라면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뭐 시장 확장성. 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텐센트 그 중국 텐센트하고 그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중국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확장성도 아마 무시 못할 것 같고. 근데 아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보셨듯이 아직까지는 앞으로 뭐 레베뉴가 상당히 뭐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2021년까지도 아마 비슷하게 좀 비효율적인 흑자 전환이 어려운 그런 비용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그 임플로이 그 베스팅 기간이, 임플로이들 이제 스타크 옵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주식으로 이제 컴펜세이션 준 거. 그거는 90일 이후에 직상장 되고 90일이니까 한 3개월 후에, 그러니까 3월 10일이니까 4월, 5월, 6월, 6월 달에 그게 나오고요. 그 물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프리퍼럴 스탁 펀딩 한 사람들, 그 컨버전은 180 이후에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3월 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달에 아마 또다시 세컨더리 오퍼링 해가지고 그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 11.9 밀리언 셰어 그 펀딩을 받은 거고, 총 비용은 45불로 해가지고 총 45불로 해가지고 총 비용은 이제 판매 금액은 535 밀리언 달러를 한 거고, 이게 1대1로 전환이 되는지는 제가 찾아보질 못했고요. 뭐 1대1로 될것 같은데, 1대1로 된다 그러면 한535 밀리언 달러 정도 물량이 180 1 이후에 6개월 후에 나오는 겁니다. 6개월이니까 9월 달에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아주 뭐 29.5 빌리언 달러 마켓캡에 한 2%도 안 되니까. 근데 뭐 그전에 판매된 그 펀딩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뭐 많아봤자 한5%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뭐 락업 끝나고 물량이 더 나와서 공급이 더 많아서 뭐그 물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5% 정도, 6% 뭐그 정도는 이제 공급이 더 많아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그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차라리 그건 더 바잉 찬스가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것처럼 보이진 않고요. 네, 저도 이 회사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게임 플랜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은 이제 지켜볼 생각입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뭐 29.5 빌리언 그 달러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뭐 여태까지 보여준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팬데믹 효과도 상당히 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장 후 이제 가격이 저세상 가격이 돼버리면 저는 당연히 안살 생각이고, 혹시라도 이제 팬데믹 수혜주로 생각이 되고, 또 요즘 시장 상황상 주가가 많이 한3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된다면,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지켜보다가 한번 풀백 있을 때, 그때까지도 뭐 회사 펀더멘탈이 뭐 생각한 대로 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때 들어가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